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또 오후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전 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코스피 대형주도 굉장히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오전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오전장의 출발은 굉장히 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오기에는 여전히 수급의 공백에 대한 부담감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미국 증시가 폭등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큼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화수 즉 주초 미국 증시가 흔들렸을 때도 먼저 좀 강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더 강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만 그래도 종목별 흐름, 그러니까 종목별 장세로서의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좋고요. 또 이제 전기차 대형주도 지금 흐름 좋으면서 중소형주들까지도 수급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고 대신에 이제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기에는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은 모자르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 중소형 테마 섹터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오전장이었다. 이렇게 정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탄력이 두드러지는 종목이나 섹터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탄력이 지속되기에는 그래도 아직은 좀 수급이 부재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후장은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지금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쪽은 이제 아이폰 관련주들, 뭐 LG 이노텍을 선두로 뭐 BH 관련 기업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삼성전기도 좋은 지금 호실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매수세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결국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이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결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때 외국인의 수급 관심도가 얼마만큼 집중되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급 개선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 우선은 대형주들이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혹은 시청자분들이 이 대형주를 매매하기에는 여간 지금 까다로운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강한 섹터가 생긴 상황이라면 그 섹터 안에 이 중소형 개별주들 오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혹은 전기전자가 강하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 혹은 전기차 개별주 쪽 이렇게 이제 테마적인 움직임을 기대하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오후장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